자, 상가감수 미분입니다. 미분 우리 웬만큼 지금 다 했다 맞지? 지수함수 미분 했죠? 기억하고 했죠? AX승 미분 한번 넣어줘. AX승 LNA 나옵니다. EX승 미분하면요? EX승 LNA 미분하면? 로그 X. 자, 로그 A 미분하면? 이런 씨. 그거 모르면 지금 여기에 꼬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5번에 봅니다. 상가감수 미분입니다. 지금 상가감수가요. 이거 말고 미분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만 언급한 겁니다. 알겠죠? 뒤쪽에 나오면 상가감수가 우리 딴 거 더 배웠잖아.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까지 다 배웠죠. 걔들 미분, 탄젠트까지 미분하는 거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들 들이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외우기 어렵진 않아요. 사인은 코사인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된다는 거. 알겠나? 내가 나중에도 언급해 주겠지만 앞에 C 붙었다 맞지? 마이너스 나와요. 무조건 미분하면.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시작할 때. 알겠어요? 코탄젠트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알겠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 우리 처음 배우는 건데 별 거 없이 안기는 했다 치더라도 미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fx를 sin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f'x 남았지? 자, f'x를 구합시다. f'x는 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요. h분의 sin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아니 f가 아니고 sin x죠. 이거 유도하는 거요. 봐놓으면 좋아요. 진짜 도움 됩니다.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헷갈리더라도 유도 금방 해요. 내가 오래 걸리는 거는 안 해줘요,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근데 간단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맞지? 봐놓으면 도움 됩니다. 자, 이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워버렸죠? 앞에서 뭘 배웠냐면 sin x 더하기 h, 덧셈 정리죠. sin 덧셈 정리는 코사죠. 맞지? 그러면 예, 정리할게요. sin x cosin h 더하기 맞나? 왜? 코사인 x sin h 빼기 sin x가 이거 h로 나눈 거죠. 맞나? 자, 여기 쓸 때 상가감수의 극한 씁니다. 상가감수의 극한 또 기억납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아닌데? 너무 좋아 했어요. 왜요? 안 했어요, 앞에. 오. 상가감수 그거 안 했어? 네. 에이. 어? 계속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지금 덧셈 정리 썼어요. 맞지? 자, 상가감수 극한 쓴다 했습니다. 금방 누가 말 끊었으면 수업이 좀 끊겼지만 계속 본다. 그러면 자, 어차피 h는 코사인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코사인 내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 지금 당장 못 푼다. 근데 얘랑 얘랑은 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코사인 x 사인 h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들 둘이 남았죠 지금? 얘는 h분의 자 얘들 둘이 사인 x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됩니까? 맞죠? 앞에서 상가감수 극한 했어요. 쌤 지금 그거 안 합니다. 시간 없어요. h분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얘는 뭐가 된다 우리? 1. 1됩니다. 따라서 얘는 cosin x예요. 맞죠? 자, 얘 정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sin x는 h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놈이야. 맞지?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sin x 잠깐 빼놓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cosin h 마이너스 h분의 cosin h 마이너스 1 요거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라 했죠? cosin h 플러스 1을 분모 문제에 곱합니다. 자, 요것만 따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앞에서 설명해 놨어요. h분의 cosin h 마이너스 1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 어떻게 돼요? cosin h 마이너스 1 cosin h 플러스 1 곱하면 cosin h 제곱 일어나오나? 그리고 분자는 만들어놨으니까 분모도 늘어나겠죠. 뭐 cosin h 플러스 1로 됐나? 자, 이거 얼마죠? 1이 뭔데요?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빠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나오죠. 그러면 얘는 h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있고 분모는 코사인 h 플러스 1이야. 분모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쓸 필요가 없어? 계속 얘기했는 거야. 극한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놈이라고.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h 때문이지 얘 뭐가 되든 간에 얘가 만약에 코사인 h가 마이너스 1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h는 뭐가 돼요? 1이 돼버리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는 일단 0은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이것만 따로 한번 한 개만 써볼게요. 이 제곱 있지만 하나만 쓰면 얘는 봐봐 마이너스 사인 h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h분의 사인 h 때문에 1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h 더하기 1인데 그리고 여기 리미트 내가 안 적었는데 원래 적어줘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가버리면 얘 얼마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얘 얼마 돼? 2분의 1. 결론적으로 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봤자 얘는 뭐로 나온다? 0 나온다. 그래서 얘는 외워야죠. 실제로 이제 익숙해지면 지난 수업 때 잠깐 얘기는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뭐다? 결론은 0이다. 그럼 0 곱하기 또 사인 x 해봤자 뭐야? 0이죠. 결론적으로 이거 풀면 뭐 나와요? 코사인 x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 x를 미분한 이게 지금 f 프라임 x거든요. 사인 x를 미분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코사인 x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요. 자, 뒤쪽에 가서 내가 안 할 겁니다. 뒤쪽에 가서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라서 코사인 x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코사인 x 하나 더 하고 뒤에 나오는 탄젠트 딱 하나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외울 것도 아니고 뭐 적용 활락하면 금방 하긴 하는데. 자, 똑같이 해볼게요. 내가 fx를 뭐라 한다? 코사인 x라고 한다. 그러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나와요? 저 바로 적을게요. h분의 코사인 x 더하기 h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맞니? 자, 얘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 덧셈 정리죠. 코사인에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사사죠. 맞니?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h 얘가 플러스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인 x 사인 h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리고 분모는 h고. 자, 또 정리합니다. 어차피 h하고 묶을 수 있는 놈은 요렇게 요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코사인은 내가 묶을 수 있다 없다. 원래 묶는다기보다는 삼각함수 극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쓰면 되죠. 맞지? 그럼 내가 요거 먼저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곱하기 sin h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자 앞에 있는 거 정리합시다. 여기 코사인 x, 여기 코사인 x가 묶어냅시다. 그럼 코사인 x에 코사인 h-1이죠. 자 이제 아까 내가 보여줬으니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얘는 1이에요. 극한 쓰면 얘는 h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sin x만 남죠. 자 아까 쓰면 이거 뭐 나온다?
0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x는 어차피 h가 0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는 앤데 얘가 0으로 와버리니까 코사인 x 곱하기 0이 돼버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이런 거 몇 번 해보면요. 덧셈 정리도 안 까먹고 좋아요. 상관없어 극한도 계속 쓰고. 내가 미분계수,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미분도 계속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각함수 극한도 있고 로그함수 극한도 있고 계속 써먹게 됩니다.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럼 안 까먹어요. 계속 써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하는 걸 추천합니다. 봅시다. 문제 볼게요. 자, 삼각함수 도함수 돼 있죠? 자, 이제 나는 이렇게 정리하진 않는다, 맞지? 이제 미분법이죠. 미분법을 이용해서 내가 정리하겠다. 자, 1번 봅니다. 자, 루트 3은 상수니까 치우고 사인 x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x. 루트 3 코사인 x입니다. 됐나? 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끝났습니다. 2번 봅니다. 쌤, 얘는요 곱미분이에요. 두 개 곱해져 있죠. x에 대한 식 두 마리가, 맞지? 자, 앞에 거 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죠. 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뭐 코사인 x가 또 그 다음에 코사인 x. 쌤 이거네요. 맞나요? 네. 그 다음 원래는 플러스인데 자 일단 플러스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내가 바꿀게요. 플러스 5번에 그대로 미분이죠. 자, 이거 그대로 하면 얼마 돼요? 사인 x. 그 다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거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바꾸겠다고. 이해했나요? 자, 답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코사인 공식 기억해봐. 코사인 공식. 코사인 덧셈 정리. 뭐 있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거기서 배각 공식이라 해서 증명 유도한 거 해놔야 너가 도움돼요. 배각 공식은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2알파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알파 더하기 알파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중간에 빼기죠. 내가 이걸 x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사인 x니까 얘는 뭐 나와요? 코사인 x 더하기 x 꼴이에요. 코코사사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적는다 이제? 2x라고 적는다. 됩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볼게요. 3번. 3번은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제곱 x죠. 맞지? 자, 이게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지금 풀이 보면 이거 다 뜯어놨을 거거든 아마.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이렇게 안 풀어요. 내가 나중에 다르게 푸는 방법 해줄게요. 근데 봅시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와있으니까 일단 코사인 제곱을 식을 형태로 바꿀게요. 뭐든 하나가 있는 게 낫잖아. 그리고 코사인을 미분하는 것보다 사인을 미분하는 게 보기 편하죠. 왜? 부호가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꾼다? 1-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럼 2에 1-사인 제곱 x가 더하기 3사인 제곱 x죠. 코사인으로 풀어도 됩니다. 원래는. 자, 풀면요. 이거 2 나오나? 그리고 얘 붙으면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맞지? 내가 왜 지금 이걸 이따위로 풀고 있냐면 삼각함수의 거듭제곱꼴을 미분한 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맞니? 삼각함수의 거듭제곱꼴, 그러니까 사인 x를 제곱한 걸 미분하세요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못 푼 거거든. 내가 안 푼 거거든, 이렇게. 그럼 얘도 그렇게 못 풀죠? 맞죠?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어떻게. 2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사인 x로. 곱미분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곱미분 가볼게요. 곱미분 가면 앞에 거, 자, y 프라임은 얘 0 돼버리죠? 얘 미분하면 뭔데요? 코사인 x, 사인 x가. 맞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얘 미분하면 사인 x, 코사인 x지. 근데 두 개 더 해야 되잖아. 그럼 뭐 돼버려요? 2. 맞나? 맞죠? 자,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른 방법 표시할 때 뭘 쓰냐면 사인 덧셈 정리해보면 사인 x 더하기 뭐 사인 알파 더하기 y 하면 사코코사였지. 근데 그 알파 베타 있는데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사인 2알파는 사코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 사코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2 코사인 사인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사인 2x죠. 실제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까? 자, 뒤쪽에 나옵니다만 뒤쪽에는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줄 텐데 유도 한번 해줄 텐데 지금은 공식 삼아 가봅시다. 공식 삼아. 자, 우리 겉미분, 속미분 쌤이 우리 미적 그 미분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수투 파트에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fx에 n제곱을 미분하세요. 이거 수투에도 나왔던 겁니다. 이거 미분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n 떨어지나? 그리고 fx에 n-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속미분 다시 해서 f'x 기억납니까? 이렇게 적었죠? 똑같아요. 자, 2번 다시 정리할게요. y는 3번 y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제곱 x가 맞죠? 자, 미분합니다. 바로 봐라. y 프라임은 2 떨어져 얼마야? 4 코사인 x 그대로 줬고 이게 원래 함수였거든. 2 코사인 x의 제곱이었거든. 지금 이게 2 떨어지고 이거 1승이니까 여기까지 나오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 다시 미분한 거 뭐? 마이너스 사인. 어, 사인 x인데 부호 반대로 나오는 마이너스야. 맞나요? 그 다음 얘 해볼까요? 얘 떨어지면 얼마 돼요? 6 사인 x 나오죠? 그리고 얘를 다시 뭐 한다? 미분하니까 다시 코사인 x 됩니까?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 사인 x 코사인 x 나오나? 그럼 여기까지 똑같아지잖아. 맞나요? 겉미분, 속미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되겠니? 네. 자, 요 방법을 쓴다. 내가 유도하는 거는 요 D타임에 나와요. 여러 가지 미분에 대한 거는 D타임이 나오니까 쌤이 그때 유도하면 도와주고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공식 삼아 넘어가 봅시다. 4번. 자, 4번은요. 예, 겉미분 바로 가도 되겠죠? 맞지?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2에 X제곱. 맞나? 뒤에 거는 그대로. 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미분 못하는데요. 캡버리면 또 여기서 막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봐야 돼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대로고 얘를 미분해야 되지. 네. 맞죠? 얘 그대로. 그 다음 얘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x가 네. 맞죠? 자, 정리만 좀 합시다. 2의 x승이 공통으로 묶어져 있어요. 맞죠?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분했고 뭐 있어요?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1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답에 되겠죠? 할만합니까? 사인과 코사인 미분을 할만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꼬여 있습니다. 뒤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수투에서 배울 때 요런 내용을 빠르게 푸는 걸 기억합니까? 네. 자, 요거 빠르게 정리해야 되죠. 내 지금 그거 정리 안 해요.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 요거 정리했는 내용 다시 보면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안 해봐서 나는 이걸 막 수익적으로 막 하려고는 아직은 아니니까 여기 보면 링크가 일단은 자 봅니다. 자, 얘부터 정리하자. 이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HH 같이? 네. 그럼 1 f 프라임 파이야. 맞나? 네. 요거 같이? 네. 아니, 같진 않지만 같게 만들어줘야지. 네. 그럼 마이너스 2 필요하지.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뭘로 본다? 플러스 2 f 프라임 파이야. 요렇게 볼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3 f 프라임 파이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원래대로 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혼자 이거 다 뜯어가 풀고 있으면요 시간 안에 문제 못 풉니다. 시간 뺏기죠. 단 1분이라도. 자,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5 코사인 x가 뭐하래요? f 프라임 파이 하랍니까? 사인 파이는 빵 맞나?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1 붙이면 얼마 돼요? 루트. 루트. 끝났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자, 17번은요. 17번은 흔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주 나온다 이거죠. 별 내용은 없다. 자, 미분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배웠던 수토하고 연관성이 또 많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연속이어야 돼. 자, 그럼 연속이 뭔 말이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결론으로 얘기하면.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전제죠. 그렇다고 미분 가능하진 않거든. 자, 그 같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도 서로 같게 나와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이거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내가 두 가지로 풉니다. 일단 연속성을 밝히고요. 두 번째 미분계수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식 두 가지 적어야 돼요. 맞죠? 자, 일단 연속성은 내가 식은 안 적을게요. 적혀 있으니까. 자, 얘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이고 얘는 좌극한으로 정리하면 돼요. 맞니? 자, 이거 좌극한 씁시다. X에 0 넣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얘 1 나오나? 네. X에 0 넣으면 1 나오나? 네. 그러면 우극한도 X에 0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함수값 X에 0 넣으면 뭐 돼야 돼? 1 돼야 되죠. 네. 맞지? 그래서 극한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자, 함수값 첫 번째 연속성. 지금 문제에서는 좌극한은 어디로 나온다? 0이야. 아니 미안, 1이야. 맞나요? X가 0으로 가면 자, 우극한 뭐 당연히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또는 뭐 여기서는 함수값까지 같이죠. 자, 얘는 어디로 나와요? 0 넣으면, X 0 넣으면 B 나오죠. 아, 결론적으로 쌤 B랑 1이랑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구해야 되죠. 미분계수 구하려고 그러면 미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F'X는 자, 위에 거 미분하면 EX승입니다. 맞나? 밑에 거 미분합니다. sinx 미분하면 얼마 돼요? cosx 나오나? 상수 B는 미분해봤자 날라갑니다. 당연히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네. 이제 자, 미분계수 집어넣으면 되잖아. 원래는 뭐 limit x가 0으로 갈 때 1을 해야 되지만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x 0 넣었다 하면 뭐 돼? 1. 이 좌미분계수입니다. 쌤 따로 안 적을게요. 우미분계수는 x 0 집어넣으면요? a. a 되나? 이해됩니까? 끝났네요. a 1, b 1. 두 개 더 하래요. 정리됐나요? 답은? 2.